지난 7월 20일 전국 각지에서 보낸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에워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니 이건 누가 못하게 한 거야 지금? 판단된 게 없어. 판단된 게 없어. 학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진입을 막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디다가 헌화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길거리다가 헌화하는 거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학교 측과 협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희 헌화하고 갈 거예요. 저희. 두 시간 뒤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올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입니다. 창가에는 선생님이 생전에 키웠던 화분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24세 젊은 교사. 동료 교사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일단은 젊은 선생님이 지금 교직 생활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참담하고 싶고. 이 선생님 왜 여기에 와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그 물음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를 학교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언이 아닌가. 대체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교사인 어머니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교직 생활을 꿈꿨던 박 선생님. 그를 가르쳤던 교대 교수들은 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 4년 내내 고인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지도 교수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거의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제자지만 그런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선생의 제자면 행복할 것 같다. 애는 진짜 좀 천직이겠다. 교직이. 이 친구가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정 교수에게 고인은 잊지 못할 제자입니다. 동기들. 늘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경청하던 모습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진이어가지고 선생은 여기 나와요. 여기. 학생들과 행복을 나누는 교사가 되겠다던 고인의 꿈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되게 따뜻하고 미소도 항상 미소 짓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눈빛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지도했을 것 같아요. 지난해 3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은 후에도 고인은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교수법을 배워서 더 쉽고 재밌게 아이들을 가르쳐보려는 열정이 컸다고 합니다. 초임 교사가 1학년을 맡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근데 2년 연속이나 1학년 담임을 맡았잖아요. 근데 다시 1학년 담임이 되면서
대학원도 휴학을 했죠. 좀 헌신적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본인이 케어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장애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을 모두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잘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오랜 설득 끝에 고인의 사촌 오빠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이 살았던 자취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나 사용하던 방인데, 네. 제가 그 이후로는 뭐 조사나 이런 거 제가 할 때 네. 잠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에는 제자들이 준 편지들이 소중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유족은 처음에 경찰의 말을 듣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부 알려줘봤자 좋을 게 없다. 개인사니까 경찰들도 뭐 모든 사람도 조사했을 때 뭐 개인사라고 얘기를 했고 약식으로만 다 조사라고 돌려보냈더라고요. 되게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조사를 해야겠다. 이후 박 선생님이 남긴 학급 일지와 일기장 등 모든 기록을 살펴본 유족.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료 교사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노조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보에 따르면 그 학급에는 좀 선생님을 생활지도상으로 어렵게 했던 학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올해 어떠니? 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보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박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반 26명 중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친구를 때리고 욕을 하며 많게는 하루 5번씩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괴성을 지르는 등 과잉 행동을 하는 상황. 상태가 심각한 2명 외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 있었고 박 선생님은 지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급 일지에는 학급 붕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반말이나 발차기처럼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개선해 보려고 해당 학부모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협조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학부모와의 대화를 적은 메모인데요. 아이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하자 학부모가 왜 자꾸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겁니다. 고인은 아이가 뭘 하든 그냥 놔둬야 하냐며 하소연하듯 적었습니다. 동료 교사에게 선생님 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요. 고인이 남긴 기록에서 학생들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반은 급식실을 개조해 만든 교실을 사용했습니다. 교실에는 준비실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곳을 꾸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급식실에 붙은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품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걸 다 치워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해결소라고 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인형도 갖다 놓고 조명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잠깐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상담하면서 진정하고 그래서 애들 엄청 좋아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도 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쓴 걸 보면은 여기
우리 반 금쪽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자기가 매뉴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지. 아이를 환대하며 관심을 표현한다. 동정 또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노력에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실 내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한다며 학급 소통 앱을 통해 박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엄밀히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놀린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가기 싫다고까지 합니다. 박 선생님은 반 전체 26명의 학부모 중 10명으로부터 아이가 놀림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살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고인은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망 5일 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만하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A 학생의 이마가 긁힌 겁니다. A 학생은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오후 내내 연필 사건을 중재하느라 양측 부모님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교사가 그걸 모르냐라고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고 고인 선생님께서 동료 교사에게 당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부모는 그날 밤 9시 박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로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항목을 들어 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억울하다. 이렇게 항의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다음 날 오전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박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으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메시지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오후 2시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가해 학부모가 경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 선생님에게 하이톡으로 뭐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뭐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지만 알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해당 학부모가 경찰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찰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경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7월 12일에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네. 내 아이의 평판이 걱정된다. 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양측 학부모와 만난 뒤 박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일기장엔 고통스러운 심경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원래 삶이란 종이장 같은 것. 그날 2시에 그 선생님들끼리 원래 끝나고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공유하고 다음 수업 뭐 하냐 서로 그런 거 하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볼게라고 했대요. 7월 17일 오후 박 선생님은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학급 일지를 쓰고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보내고 교장과 교감에게 업무 보고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에 붙어있는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
생애 마지막 장소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요. 그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그것에 대한 불안은 늘 갖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 뭔가 두렵다.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제 지도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두 명이 있어요. 1학년인데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요. 반말을 하고요. 색칠을 하다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울어요. 초반에는 무력해지고 무가치해졌는데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학교에서 일하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 살이 빠졌어요. 학부모와의 관계, 반 아이들로부터 오는 무력감 이런 게 있어요.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초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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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은 올해 1학기 동안 학교 측에 8번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필 사건이 있었던 7월에만 3번의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에 적절한 조치를 다 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MBC PD수첩 팀인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약 10일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저 연필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왔다. 또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은 그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또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그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8월 14일 경찰이 학부모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사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화를 엄청 내었다는 것을 진술을 하였다고도 하였고요. 그럼에도 경찰은 학부모 범죄 혐의 안 나와 또는 갑질 혐의 안 나와라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직 결론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죠. 양측 학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을 뿐입니다. 지난해 박 선생님이 담임이었던 반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잘못된 민원이 왔을 때 그 학부모에게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전화번호 바꾸세요. 그런 대처가 선생님을 너무 보호를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같이 뭐
한번 울었어요. 서로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방학 3일 남았잖아. 3일만 견디면 선생님 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막 우는데 진짜 그 3일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 괴로우셨구나. 학교 생활이 서투른 1학년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줬다는 박 선생님.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고 했습니다. 넌 어떤 선생님을 갖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은 천명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 천명 있으면 뭐하게 학교마다 한 명씩 보내고 싶다는 거야. 너 본인 느끼게 이렇게 사랑받고 1년을 보냈구나 해서 와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반응인지 엄마들이 못 느낄 정도의 손을 불렀어요. 저 반응인지. 저의 다 끝나고. 네. 박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학부모들. 좋은 선생님을 잃은 것이 그저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손편지를 받아보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쓴 마음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고인의 부모님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 된 것 같아 나설 힘이 없었다며 PD수첩에 서면으로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아이가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경찰이 열심히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교실 내선 전화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서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학부모의 통화 내용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이 학교에 무슨 일로 전화해서 무슨 요구를 했었는지 자세히 얘기할까요? 부모님은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물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사라는 직업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지내왔다는 정가현 선생님. 그런데 2년 전 5학년 담임을 맡으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년간 겪었던 사건보다 많은 일들이 한 달 안에 터졌다는 겁니다. 필통도 던지고 뭔가 뭐 가방도 뒤지고 그래서 뭐하는 애예요 이게. 집에서 교육 그렇게 시킵니까? 제가 진짜 학교 갈까요 선생님 아빠 데리고. 제가 진짜 학교 가고 뒤집으면 그 부모님도 어떡하실 건데요. 4월 한 달 동안 10명 넘는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함께 잇따르는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칸 안에서 볼일을 보던 남학생을 학생 두 명이 훔쳐보는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화가 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정 선생님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전화로 쏘아붙인 뒤 번갈아가며 항의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왜 화가 나시는지는 알겠어요. 일단 사과를 받고 싶은 사람이죠. 사과를 안 하니까 그 화풀이 이제 저한테 그대로 온 것 같아요. 한 달을 버티는데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또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교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는 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학부모가 애 문제로 속상하면 화낼 수도 있지 하면서 교보위는 바로 무산이 되었고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교보위 자체를 쉽게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 절차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그 개최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 교보위 대상 아니에요라고 묵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봤던 가해 학생은 그 밖에도 친구의 목을 조르고 돌을 던지는 등 문제 행동을 해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그런 얘기를 꺼내자. 나는 안 좋았을 때가 안 좋아서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가 거슬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 사진에 무슨 눈물 안 해요? 굉장히 지금 듣는 아빠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전화한 목적은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바로 잡아줄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잘해보자는 의도였지만 학부모의 폭언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교장이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그 말인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선생님 때문이야. 선생님 학교 때문에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야. 그렇게 할 거면 딴 학교 가라.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이 그 담임 잘못 만난 애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응? 내 학급이 있는 게 좋아서 십몇 년 동안 전담조차 한 번도 지망하지 않고 항상 담임만 해올 정도로 주말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내 돈 써가면서 애들한테 추억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약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그게 낙이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애들을 담임 잘못 만난 불쌍한 애들로 만들어버린 담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교장실을 나온 정가현 선생님. 도움을 주기는커녕 모든 게 담임 잘못이라고 몰아세운 교장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울증이 깊어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편이 돼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 입장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옆에 그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손이고 발이고 다 묶여서 그냥 이렇게 처벌만 기다리는 느낌. 부자로서의 자존감 같은 건 다. 당시 교장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교장의 문자를 받고 취재 의도를 밝히자 더 이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장과 정 선생님 간의 문제를 중재해보려 했던 노조 관계자. 어떻게 교사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교장이 있는지 좀 이런 분노가 좀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얼마나 좀 힘드셨을지 정말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 봐 좀 그 점이 되게 두려웠습니다. 관리자는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관리자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기를 꿈꿨던 나경민 선생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학기 개학 날부터 이제 이 아이가 안 오니까, 반복적으로 안 오니까 이거는 담임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그 친오빠의 뭔가 성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 뭐 오빠가 손을 대면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우를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선생님들이 다 이거 보고.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5학년 학급에 방임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학대 신고에 분노한 학생 어머니는 나 선생님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에는 모욕적인 언사가 가득했습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 급식 지도를 하자 남은 급식은 선생님 애들이나 주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대요. 아,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집에서 했나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학교로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어머니가 나 선생님을 신고한 겁니다. 숙제를 자주 안 한 아이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10번을 시킨 게 이유였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며 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린 학생의 어머니. 그뿐 아니라 경찰서도 찾아가 고발장을 썼습니다. 결국엔 제가 가서 다 해명해야 되고 저는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부장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교육청에 전화 오면 교육청에도 해명해야 되고 그 학부모님도 상대해야 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살도 뚝뚝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 교실이 3층이었는데 막 계단 올라가다가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내해야 돼요. 그럼 나를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반 애들인데 내가 왜 그 학부모님의 악성 민원 때문에 다 놔버려야 되는 건가. 꾸역꾸역 참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한테 그걸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부모의 계속된 악성 민원에도 선생님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단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인 학부모를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 가장 큰 민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의 가해 행위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아쉽고 그래도 나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저만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문 실무사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시는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제 곤란하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제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로 인해서 촉발된 다른 선생님들의 고통을 제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비정기 전보 조치가 되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 5학년 제자들이 1년 뒤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걸 볼 수 없어 나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때 꿈꾸셨던 교단에 선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다른가요? 제 인생의 최악의 선배였던 것 같아요. 발령받은 지 10년 넘은 지금은 10년 전에 나 진짜 가서 막 뭐라고 해주고 싶고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그 길 자살하러 가는 길이야. 진짜 뜯어말리고 싶어요.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도 교사들은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안팎 어디에도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민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사를 신고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2017년부터 5년간 신고를 당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8,413명에 달합니다. 올해 3월 PD수첩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물린 윤수연 선생님의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불안을 좀 눌러주는 진정제 같은 건데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서 먹었어요. 제가 죄인으로 검사님을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죠. 3학년 담임이었던 지난해 7월 윤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를 때리며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책상을 넘어뜨렸을 뿐인데 아이에게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뭐 큰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가 떼어놓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뭐 그 아이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뭔가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좀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을 넘어뜨린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어머님 생각하시네 과했나 보다. 그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혼자 해주시오. 적당히 합의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아동학대 고소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방송 넉 달 후 학교에서 다시 만난 윤수연 선생님.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이제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고 사건이 다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뭐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마음을 놓고 있었죠.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고 학부모는 불복했습니다. 학부모가 항고장까지 냈지만 지난달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년의 다툼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벗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초임 교사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박수 받고 있던 시간에 막내 선생님이 교실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충격도 있고 겪었던 1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이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싸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변했구나 하는 실망감도 있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만 살아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선생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현행법이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저희 반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을 잃었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 신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가 남발된다고 생각해요. 8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봤으면 좋겠고요. 윤수연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버스로 모였습니다. 초임교사 사망 이후 주말마다 교사들은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교사 집회. 전국 각지에서 4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윤수연 선생님은 자리를 지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2017년부터 5년간 신고를 당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8,41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6학년 제자의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가 1년여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기홍 선생님. 전 직위해지 당하지 않았거든요. 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육청 여러 번 들어가시면서 그런 선생님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문제되면 저도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용 선생님의 경우는 학생 지도 과정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너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생활교육 절차 매뉴얼을 학교에 만들었고 담임교사가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고 이 정도 넘어서면 저희는 학년이 있으니까 학년 협의를 한 다음에 학년 지도를 하고 학년 지도를 넘어가면 생활교육협의회에서 책임져서 교육한다라는 걸 절차를 만들고 생활교육협의회를 넘어가면 생활교육 주체는 이제 담임교사가 아니라 교감선생님입니다. 김기용 선생님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교육을 담임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학교에서 변화를 가져야 돼. 근데 지금은 비극인데 15년 차든 30년 차든 1년 차든 담임교사 맡으면 그 선생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게 하는 체제예요.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먼저 일단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를 해. 그리고 교장이 풀어야 될 문제인지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맥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학부모를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교장, 교감, 앞에 있는 부장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흐름들을 집행을 하는 거죠, 교장이. 평교사에서 공모 교장이 된 지 3년. 그의 책상에는 교장 사용 설명서가 놓여 있는데 교권 침해 사안 시 바로 교장에게 알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간 난독증에 좀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늘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담임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은 좀 정밀하게 좀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선생님이 우리 애를 이상한 애 취급하냐고 교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용기를 내서 학부모님께 교장실에 들락날락 자주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뒤지게 혼났잖아요. 교장까지도 왜 우리 애를 그렇게 나쁜 애 취급하냐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분이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결국 그 학생은 전학을 갔습니다. 관리자가 학부모 민원이나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면서 이 학교에는 지금까지 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장실은 늘 개방돼 있고 아이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힘든 어려운 친구들은 분리 조치를 한다. 근데 우리는 상담 선생님이 안 계세요. 작은 학교는 상담 선생님도 없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 안 계셔. 그럼 어디 가야 돼? 남아있는 인력 찾으면 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이 그런 친구들을 돌본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떨 때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품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선생님도 돕고 옆에 친구들도 도울 수 있는 거죠. 지난 토요일 다섯 번째 교사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건지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선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힐링 캠프를 해라. 교원 연수를 실시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보여주기식 방법일 뿐이고요. 정부와 국회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교권 침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생기부기를 당황하기도 하면 학부모들이 입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불복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커져서 학교가 제대로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민원 대응팀, 그런 것은 솔직히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당국은 여러 대책을 쏟아냈고 8월 17일에는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분리하는지 또 누가 학부모를 소환해서 학생을 인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이런 분리조치된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에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고시를 믿고 그런데 아이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분리시켰더라도 아동학대로 다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실에서 키워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교실에서 사회화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용이 우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5주째 토요일마다 수천 수만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서 비로소 참고 참아왔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나둘씩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겁니다. 한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시급한 숙제입니다.